오늘 두 번째 영상은요, 누구나 집에 하나쯤 있을 짐볼을 이용한 코어 엑서사이즈 그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자세는 앞선에 보여드렸던 누워서 하는 코어 엑서사이즈, 그것을 응용해서 만든 짐볼 운동입니다.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세는 전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. 바로 누운 자세에서 짐볼 위로 다리를 올려줍니다. 첫 번째 영상과 같은 자세에서 골반을 배꼽을 안으로 말아 넣으면서 골반을 안으로 집어 넣어 줍니다. 자, 이 자세에서 엉덩이에 힘을 주고 허리를 들어주게 되면 앞선 영상과 마찬가지로 배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나 골반을 움직이지 않고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게 되면 등과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이거는 잘못된 자세이고요. 자, 코어 엑서사이즈 운동을 할 때는 골반을 항상 안으로 말아 넣어주는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을 주고 살짝 들어줍니다. 그러면 배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 자세에서 10초간 유지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다시 골반을 안으로 말아 넣어준 상태에서 유지 후 엉덩이를 들어줍니다. 다시 10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천천히 넣어줍니다. 자, 두 번째. 동일한 자세에서 골반을 넣어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주고, 자, 이번에는 조금 더 자극이 되기 위해서 무릎을 굽히면서 당겨줍니다. 하나, 둘, 셋. 천천히 내려줍니다. 이 자세를 3회 이상 반복합니다.